안녕하세요. 구글 신뢰도 1등 먹튀 검증 커뮤니티인 토토인사이트입니다. 오늘은 토성이란 사이트에서 소액인 36만원을 먹튀당한 제보를 받고 먹튀 사이트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. 해당 사이트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홍보 전화와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이사비 및 첫충 이벤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후 5만원에서 10만원의 소액으로 여러 차례 이용하면서 몇 번 환전도 나오고 그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나 롤링 미달이면 환전 취소 후 다시 전부 지키면서 이용을 해왔었습니다. 환전도 빠르게 나오고 이벤트도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이용을 해오던 중 먹튀 당일날 규정은 지킨 것은 물론이며 롤링도 이 정도면 여유 있게 했다는 생각이 든 피해자는 곧바로 환전 신청을 하였지만 취소가 되고 곧바로 아이디가 차단된 것입니다. 이후 텔레그램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려 하니 역시나 이미 차단당한 뒤라고 합니다. 먹튀 사이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법 중 하나가 과한 이벤트로 가입을 유도한 뒤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는 회원이 있으면 바로 먹튀를 합니다. 해당 먹튀 사건 피해자도 수익을 보고 있던 중 환전이 나오자 먹튀를 한 것입니다. 매번 저희 토토인 사이트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벤트가 과한 사이트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런 사이트들 중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곳은 몇 군데 없습니다. 항상 경계하셔야 하며 현혹되시면 안 될 것을 당부드립니다. 항상 이용 전 저희에게 먹튀 검증을 받고 안전한 업체에서 이용하는 것이 먹튀를 안 당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저희 토토인 사이트에서는 스포츠 토토 이용자분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과 솔루션을 제공드리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먹튀당한 유저분들의 제보를 24시간 항시 대기하며 받고 있습니다. 조금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 좋으니 당당하게 저희에게 제보를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데 있어서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이용자 여러분들의 믿음과 응원에 보답하는 그런 커뮤니티 토토인 사이트가 되겠습니다. 항상 다소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